어이, 뭐야, 얘? 얘들아, 제발. 제발. 야, 말이 먹을 때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힐링 사운드인데. 야, 이 소리 들어봐. 그러니까. 열무김치! 어머니 김치 먹는 소리. 야, 진짜 열무김치처럼 먹는 거구나. 야,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지? 야, 이거 너무 좋다. ASMR. 아니, 얘, 야, 먹방을 얘가 해야 되네. 거기 있다 감독님도 지금 먹을 끼지. 조심하세요. 얘가 지금 보이는 게 없어. 얘도 먹다가 약간 맛이 이상하면 좀 멈추는구나. 닐스. 여기 어때요? 잘했대.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제 네, 점심 시간 거의 아, 됐어. 지금 11시 50분이에요. 그래, 물 좀 먹자. 안 잡히면 안 하신 거예요. 아니, 그때 참 그 일을 많이 하신 얼굴입니다. 진짜. 아니, 효리하고 성훈 씨 얼굴, 얼굴 자체가 일을 많이 하신 얼굴. 처음 볼 때랑 사뭇 다르죠. 시간. 어우, 지금이 아주 그 얼굴이. 고개 숙여 보세요 한 번. 아, 예. 목에 하니까 시원해. 목이 따끈따끈하지. 어우, 너무 시원하다. 네. 이제 저기 말이 보이잖아요. 네, 말이 이제 먹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 잘라야 돼 그럼 아예. 이렇게 다 잘라야 돼. 이야. 언제 다 잘라 저거를?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자르려면 사실은 힘들어서 이렇게 한 구획씩 또 살리고 자르고 이러면 서로 방풍에 의지되고 또 찻잎도 더 좋아요. 약간 부드러워져서. 뭐야, 여기 봐. 야. 초원. 야, 이런 풀이 무성한 평원을 보는 게 진짜 오랜만이죠, 오빠. 예, 흔하지가 않아. 야, 여기는 진짜 이렇게 넓은데 우리도 잘 못 보는데. 그래? 네, 집들도 있고 다 마을이 보통 그렇잖아요. 아니, 둘이 참 잘 사는 것 같아. 잘 맞아? 어. 쟤를 누가 맞출까 그랬지. 어이 깜짝이야. 너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왔니? 나 지금 손으로도 어우 깜짝 놀랐네. 쟤를 누가 맞추고 살까? 나도 궁금했는데. 야. 만났어. 인연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성 오빠도 웬만한 여자랑은 또 안 맞아. 그래? 응. 왜? 네? 그 또 취향도 까다롭고. 그건 네 생각이야. 아니, 그러니까 나니까 맞추는 거 나니까 맞추는 게 있어. 아니야, 나 웬만한. 나니까 맞추는 웬만한, 게 있잖아. 나 웬만한 여자들이랑 잘 만날 수 있어. 왜 그래? 인연이 있어. 인연이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사신다는 거야? 여기 집이야? 대박이다. 이야, 이게. 야, 왜? 여기 뭐예요? 여기 엄청 멋있어요. 제차 공부하는 연구실. 와, 감각이 보통이신 분이 아니네. 사장님 여기 진짜 멋있다. 그네.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하이파이브. 여기 사장님. 살아 돌아오셨네. 축하합니다. 아유, 왜 진짜.
14 올릴게요. 어, 점덩이다. 네, 점덩. 딱. 오. 아, 뭘 이렇게 진수성찬해. 오. 오.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예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떻게 먹는지 혹시 아세요? 뭘요? 옥돔하고 빙떡. 옥돔은 그냥 뜯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겁이 있나? 여기 옥돔 살점하고 빙떡 하나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얹혀서. 아, 그래요? 한 입에 싹 뜯어 먹으세요. 네, 그렇게. 오. 어. 아. 서로 간이 맞아요. 아, 예. 간이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그렇게 먹는 그렇게, 거예요? 그렇게 드세요. 야, 옥돔하고 육돔하니까 진짜 맛있네. 이렇게 해서 드세요. 네, 그럴게요. 네네. 근데 같이 안 드시고? 아니요, 드세요. 우리 다시 조합원들이 있으니까 아, 같이 들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지? 담백하고. 빙떡은 그냥 먹으면 너무 싱거워가지고 잘 안 먹었거든요. 아, 이렇게 먹는 거구만. 이렇게 먹는 거래? 여보, 많이 먹어. 상신도? 상신도? 여기서 담아 할까? 아유, 좋지. 일보다 이게 너무 힘드네. 왜?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또 하나의 힘듦이 있어. 아, 진짜 농담에 많이 먹어야겠어. 옛날에 일하시는 분들 막 고봉밥 먹었잖아요. 아유, 그러셔야 돼. 맛있다. 맛있어. 야, 이거 또 냉국도 맛있네. 어, 냉국이 맛있어. 나도 여기 해놓으면 안 돼. 아유. 이렇게 입맛이 돌 줄이야.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 아, 야, 진짜. 아, 지금 약간 둘이 있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 효리네 민박에 잠깐 와 있는 것 같아. 혹시 이러다가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 아니야? 요새 여기. 살면서 힘든 점은 없어요? 그땐 또 약간 그런 컨셉이었거든. 향순이가 가끔 좀 너무 가식적이라고 얘기한다며. 로봇 집에서 입지도 않는 거를 그렇게 입고 나와. 아니, 왜 그런 거야? 각각 그 극 중에 캐릭터가 있잖아, 연기자들이. 어. 그처럼 예능인들도. 아, 물론 있지. 난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어. 늘 똑같으면 재미가 없잖아. 아, 그럼, 당연하지. 오늘 집에 가면 진짜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 빤 더 그렇지. 아, 근데 너무 맛있다. 음식을 진짜 잘하신다요. 김밥이. 고기도 없이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야, 음식을 진짜 맛있게 하세요. 아, 예상이. 아, 근데 너무 맛있게 잘 먹습니다. 찬양하시겠어요? 찬양하면 좋죠. 응. 맛을 보면 또 차에 대한 이 또 사랑이 더. 오빠 결혼했을 때 내가 갔었나? 너 왔었지. 그치. 네가 왔다가 잠깐 인사하고 아마 갔을 거야. 부준했잖아. 축의금 했지. 오빠는 왜 안 해, 근데? 네가 결혼식을 언제 하는지 얘기를 안 해줬잖아. 식은 안 하지만 축의금 보낸 사람들은 꽤 있었거든. 할게. 미안해. 축구가 오늘. 내가 그때 얼마 있는지 장부 찾아보고. 내가 알아. 알아. 그렇게 많진 않았구나. 말하지 마. 아, 할게. 아, 진짜 하고 싶었어. 됐어. 7년 만에 뭘. 계속 제주도에서 살 거야? 일단 나는 우리 개들 죽을 때까지는 살아야 될 것 같아. 아니, 여기 뭐 좋지 뭐, 제주도. 좋은데 나는 근데 옛날에는 서울은 싫고 이제 너무 답답하고 복잡하고 제주에 살고 싶어 이랬는데 지금은 서울도 좋아. 서울 가면 또 서울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때 서울에 있을 때 좀 되게 복잡했었나 봐. 아니, 그러니까 너도 워낙에 그 뭐 데뷔하자마자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그리고 원체 좀 이슈가 많이 살았으니까 그게 좋게 얘기하면 관심인데 맞아. 아, 근데 그 지금은 그거를 좋게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슈퍼스타였잖아. 보통이 아니라 오빠는 모를 수 있어.
이게 또 그냥 MC로서의 어떤 슈퍼스타하고 아 근데 그건 맞는 얘기야. 또. 그건 맞는 얘기야. 우리 같은 연예계에 있지만 이게 아이돌과 그거 좀 달라. 관심도가 조금 그치? 다 다르지. 요구하는 거랑 좀 그런 건 다르지. 저거 진짜 어린 녹차인가 보다. 짝짝. 원래 이렇게 점심 시간이 꽤 기나요? 원래는 한 시간이죠. 근데 여름 때는 먹고 좀 충분하게. 네, 충분하게. 아, 이게 여름 때는 너무 햇빛이 강하니까 그쵸? 조금 네. 아. 열기도 좀. 2시까지 자유시간입니다. 2시까지 자유시간. 뭐 뭘 하시죠? 한 시, 한 시. 네네. 마실까? 이거 반만 줘. 아니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또 어때? 근데 우린 참 좋아. 잘 맞아. 그거 고민 있어. 뭐? 부부 사이 그거 고민 좀 얘기해도 돼? 얘기해.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같이 있잖아? 너무 친구 같은 거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고민이야? 너무 친구 같은 가끔은 게? 연인 같고 처음에 사귈 때 그런 어떤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감정? 그런 설레임.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가가지고. 키스 해봤어? 키스 해봤어? 최근에? 뭐. 키스는 잘 안 하지 않아, 부부관계? 뽀뽀는 많이 하지. 그치, 뭐 애들이 좀 있다 정작 보니까. 키스는 잘 안 하지. 아니, 왜냐면 또. 해, 안 해? 걔 물어보니까 뭐. 그치, 뭐. 잘 안 하잖아. 키스하기가 뭐, 시간이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런 것도 느껴보고 싶은데. 그럼 좀 떨어져 있는 거 어때? 상순이는 서울에 있고 싶대잖아. 근데 걔들 때문에 안 돼. 못하나. 아, 진짜 걔들만 없으면은 한 달 정도 오빠는 외국에도 가고 싶고 그렇대. 사실은 요즘에 DJ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이제 걔들도 있고 얘한테 미안해서 한 달에 한 번만 가요 그냥. 때로는 내가 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마음껏 또 해보고 싶은데 외국 가서도 디제잉 하고. 그렇죠. 외국에서도 현실적으로 가가지고. 지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다 그런 거 같아. 결혼하면 조금씩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좀. 나도 집에서 오롯이 TV를 못 봐. 집에서 오롯이 TV를 볼 수가 없어. 진짜 영화를 한 편을 보기가 힘들어. 그렇겠다. 쪼개 봐야 돼, 쪼개. 애기 있으면. 애기가 또 오면 자기 또 뭐 만화 본다고 비키라고 그러면 또 비켜야지. 또 이따 보면 또 경은이도 또 드라마 보고 싶은 게 있잖아. 되니까. 그럼 또 드라마 보면 나는 일찍 가서 또 지호가 또 혼자 못 자거든. 무섭다고. 그럼 또 이제 내가 데리고 또 네. 자야 되니까. 그래서 나도 일찍 자게 됐어. 몇 시 하지? 6시 자는 거 아니야? 10시, 10시 반에 자요. 뭐 좋긴 좋아, 나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상순이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도 때로는 이렇게 뭐 좀 늦게까지 나 혼자 이렇게 뭐 영화를 보고 싶은 영화도 수세편 연달아서 좀 보고. 좀 보고 미드 같은 건 좀 이어서 봐야 되는데 미드를 시작할 수가 없어. 시작하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좀 있긴 있지. 맞아. 다 그렇게 사는 거 봐. 아 그럼 다 그렇게 살지. 친구들하고 가끔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여름에 갑자기 카메라가 돌든지 안 돌든지 항상 같이 이야기하고 즐겁게 웃고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즐거운 놀이처럼 하는구나. 예전에 잘 못 놀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리를 좀 옮길까? 우리가 좀 한 군데서 너무 오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자유시간인데 각자 좀 있자. 꼭 이렇게 셋이 모여서 토크해야 돼? 토크 우리는 좀 기본적으로 토크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쉬자. 그래. 각자 좀 쉬자. 아 근데 집에 가면 또 쉴 거잖아. 토크 좀 하자. 나가 좀. 내가 나가. 오빠만 떨어지면 되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따 2시쯤 봐. 오빠 재석이한테 붙잡히면 못 친다. 토크해야 된다. 저기 올라가야겠다. 깜짝이야. 좀 쉬어. 깜짝이야. 저기 혹시
내가 좀 아까 토크라도 안 한 게 있는데. 뭐? 아, 상순이의 좀 새로운 모습도 좀 본 게 없어? 요즘에? 어. 아니, 옛날에는 어. 결혼하기 전에 앉아서 들어. 어. 굉장히 제... 가정적인 모습. 어. 집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그래서 아, 이 남자다. 내가 어. 찾던 남자. 그래서 아, 이 남자다. 내가 찾던 남자. 근데 갑자기 이제 결혼하고 이제 디제잉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뀐 거야. 지금은 좀 예전에는 집에만 있고 싶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서울 가는 거 좋아하고. 왜냐면 제주도에서도 오래 조용하게 살다 보니까 도심은 좋았는데. 근데 내가 좋아하는 오빠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잖아. 어? 어떻게 되냐고? 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제주도에 있으니까는 혼자 자는 게 좀 무서워. 아, 집이 너무 외딴데. 뭔지 알아. 아, 나도 집에 혼자 있는 거 무서워하거든. 아파트인데도. 무서워요? 아파트인데도 아, 뭐가 무서워요. 그게 연예인들이 좀 그런가? 어? 좀 유명인들이 그런 면이 있는 건가? 아, 나 혼자 있는 걸 진짜 싫어해, 그래서. 그런 뭐라 그래? 류의 사람들? 어, 그런가 보다. 아니, 근데 각자 시간 보내자는데 왜 또 모여서 토크를 하고 있는 거야? 야, 너도 그냥 쉬면 되지 왜 이쪽으로 보고 있어? 아니, 이게 궁금하니까. 아니, 왜 이쪽으로 보고 있어? 말하지 마, 그냥, 그러면. 아, 토크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 아니, 상순이, 너는... 너는 결혼하고 효리의 조금 새로운 모습을... 내 지금 그 얘기를 물어봤거든. 벗어나고 싶지, 오빠. 올라와. 아, 그럴까? 그럴까? 야, 너도 웃긴다. 그럴까? 뭐니, 그럴까? 아휴... 아휴... 아, 좋다. 어? 야, 근데 왜 죽질 않고 다 살아나냐? 형, 여기 위에는 팔이 없어요. 진짜? 네, 일로 오세요. 나 오라고 하지 마세요. 팔이는 없는데 효리가 있잖아. 효리보단 파리가 나. 아, 미안하다. 어, 이번엔 펀치라인이 괜찮았다. 파리 효리. 아유, 나도 쉬어야겠다. 아유. 아유. 정말. 아유.